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세포. 세포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아까 이야기하셨던 뭐 길거리 가다 돈을 주웠다. 또 물건을 주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복이죠, 운이고. 네, 제가 알기로는 그걸 잘못 갖고 오거나 집에 네. 그런 문제가 된다라고 들었거든요. 탈이 날 수도 있죠. 네, 그거를 예방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방하는 방법. 아, 그리고 그 부채 새로 사셨어요? 지금 홍보하시는 겁니까? 자랑입니다. 신하들이 생일 선물로 해줬습니다. 계속 피시길래. 아니, 새로운 부채로 지금. 아니, 제가 왜냐면은 이거를 왜 하냐면 이게 이제 제가 상담을 할 때 네. 이제 부채를 많이 들어요, 저는. 네. 이제 이거 또 과거 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과거가 또 나오는데 네. 보통 무당들 보면 부채방울 흔들면서 정을 보잖아요. 네. 뭐 좀 죄송해요. 좀 질문과 상관없이 좀 상적인 네. 얘기라면 저는 이제 처음 무당 시작할 때 월세살이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한테 무당하는 것도 말을 못했어요. 네. 근데 저희 집주인이 바로 제 위에 살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부채방울을 못 흔들었어요. 주인이 알면 쫓겨나니까. 네. 그렇게 6년을 그 터에서 버텼어요. 집주인도 네. 모르게. 그래서 제가 집을 사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상담할 때 부채방울 흔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집 이게 어떻게 보면 저만의 버릇이겠죠? 집중을 할 때 이제 이렇게 부채를 들고 뭐하고 이러고 있으면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계속 아까 전부터 이제 부채를 피고 있는 건데 막 새 부채 자랑하신 줄 알았어요. 아까 전처럼 좀 신하들이 해줬어요. 네. 네. 어쨌든 길거리를 뭐 지나다니면서 뭔가를 주워와요, 뭔가를 해와요. 그러니까 사장님 대본을 달라니까. 예. 생각을 지금 집중을 해야 돼요. 뭐 주워와요. 그런 걸 흔히 말해서 뭐 동법이 난다, 동토가 난다, 동티가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주워요. 어쨌든 내 물건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새 물건이 아니잖아요. 예. 헛물건이잖아요. 이 물건에는 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지나가는 길거리에 돌에다가도 내가 정성을 들여서 빌면은 그 돌 또한 신이 된다 그래요. 그만큼 내가 애지중지하던 물건이라든지 어쨌든 내 기운, 남의 기운이 묻어있던 그러한 물건을 갖고 오면 어쨌든 남의 물건을 갖고 오는 거고 남의 기운이 묻어있기 때문에 남의 기운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동토가 날 수도 있고 동법이 날 수도 있고 또 저는 황해도 이북굿을 하잖아요. 예. 저희 이북굿 거리에는 영정거리라고 해서 이 집안 흔히 말해 명산 대천부터 우리 집부터 정말 이 사람의 뭐 상문이고 구설이고 뭐 그런 걸 다 동토나 동법이나 애군의 액살 다 잡아내는 거리도 있어요. 이북굿에는 어쨌든 그렇듯 그렇게 동토가 날 수도 있고 동법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되도록이면은 뭐 남이 쓰던 물건이라든지 뭐 남이 보던 책이라든지 그리고 또 요즘은 왜 핫플레이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뭐 동묘나 뭐 저기 구제모나 이런 거 가면은 뭐 구제나 빈티지나 이렇게 표현이 돼가지고 이제 막 그런 옷들 같은 거 뭐 물건 같은 거 골동품 같은 거 그런 거를 많이 이제 판매도 하시고 구매도 하신다라고 저는 이제 얘기도 듣고 보기도 했었는데 저는 솔직히 그거는 조금 반대를 하는 사람 중 하나예요. 아, 왜냐하면 뭐냐? 정말 죽은 사람 물건이 나한테 따라들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 상문의 기운 또한 같이 나한테 따라들 수 있는 거고 왜 오늘 자꾸 19금 얘기하니까 내가 이 말 한마디만 할게요. 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같이 밥을 먹더라도 재수 있는 놈이랑 먹고 혹시라도 내가 잠자리를 갔더라도 재수 있는 놈이랑 재수 있는 년이랑 잠자리를 가자라 이런 말도 있거든요. 네. 그만큼 나의 기운도 나의 운때도 중요하지만 나랑 같이 하는 사람의 운때 또한 중요한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좋은 기운이 묻어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저는 반대를 하는 사람 중 어떻게 보면 조금 꺼려하는 사람 중 내 손님들한테는 되도록이면 새 거 사세요 하는 사람 중 하나고 혹시라도 그런 거를 갖고 와야 된다 혹시라도 그런 거를 해야 된다 왜 사람 일이란 모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밥줄인데 나 이걸로 돈 벌어먹고 간단한 방법 화장실에 두세요. 화장실에 묵혔다가 들어가세요. 아. 화장실. 이제 화장실을 사람들이 놓고 보면은 뭐 화장실이 그냥 뭐 흔히 말해 해우소라고 뭐 변속관이라고 화장실에서 내가 뭐 이렇게 배설만 하는 게 아니라 화장실에도 신이 있어요. 이제 측간신이라고 해서 화장실에도 신이 있고 뭐 쉽게 말해 그 신이 조금 세세요. 그러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물건에 있던 그 안 좋은 기운들 아 뭐 흔히 말해 숨은 부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다 거기에서 걸러서 다 거기에서 그런 애군의 액사를 다 눌러줄 수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 이틀이든 3일이든 조금 묵혀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훨씬 더 좋으시죠. 그렇다고 해서 뭐 남의 상가 화장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집 화장실에 두었다가 쓰셔도 되세요. 그리고 더 좀 찝찝하다 이런 물건이 있으시면은 뭐 가시는 단골레 만신집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그러시면은 동토부도 있어요. 부적도 있어요. 아. 그런 거를 좀 밑에 안 보이는 데다 붙이시던가 뭐 하시던가 그렇게 하셔가지고 어쨌든 우리도 밥은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렇게 좀 하셔가지고 하시면은 크게 탈날 것도 없으시고 그러한 기운이 혹시라도 안 좋은 기운이 따라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기운 또한 내가 걷어가면서 충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쇠복 아까? 네. 쇠복이 강한 사람은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거나 주워 써도 탈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손님 온 것 같아서 끝낼게요. 알겠습니다. 예.